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단일화가 이제 앞으로 남은 보름간의 가장 큰 변수로 논의가 되고 있죠. 이 단일화 제안 철회 이후에 어제 토론회에서 과연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어떤 모습으로 맞붙을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제 실제로 만나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. 제일 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.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.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이 5G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,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분석할 수 있는 AI 앨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,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, 아닌데요? 그렇지 않습니다.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프트웨어의 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.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. 그러면 저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,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플랫폼 사업과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이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.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 중에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이 과거 대선 토론에서도 자주 나왔던 모습인데 저거는 굉장히 이게 못마땅할 때 많이 나타나는 그 습관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단일화가 결렬되면서 두분 굉장히 앙금이 많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어제 저는 TV 토론을 보면서 아, 정말 이제 단일화는 끝났구나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아, 그렇게 했고요. 느끼셨어요? 안철수 후보가 어제 윤석열 후보가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할수 있는데요. 그 이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예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. 약간의 감정적인 그 대응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,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 남은 기간 동안 단일화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게 지금 떠도는 이야기네요.